드디어 나타났구나.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 래퍼 아닌가요? 예예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그 소리에 장인 같은 느낌. 와우. 그러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허경영 우승 후보죠. 우승을 안 하면 이상. 초 강력한 우승 후보죠.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로 점 찍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Yes, sir. 대기실 분위기는 예상이 가요. 와, 막 이렇게지. 와, 우리가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기회를 준다. 무슨 대통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한다. 대통령 같은 소리 하지 마. 정권 교체한다고 팔자가 피고 돈이 들어오나? 아니야! 그날 뿐이야! 여당이 야당이 됐고, 뭐, 기분 좋나? 그거 하나뿐이야. 똑같은 정치야. 돈 많으면 줄래도 국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뽑고 난리야. 그거 몇 억 주겠어? 1억씩 주겠어? 꼼도 굳이 막. 야, 이거 정신이 나갔어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여성부 왜 있노? 여성부 앞으로 나는 대통령 폐지. 여자가 무슨 뭐 보호대상이 남녀 평등 국가에서 여성부가 왜 있어? 아니 내보고 남성부 만들어 달래 여성부 있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남녀 여성부는 필요 없어. 마치 버스에 노약자석 있는 것 마냥 해라면 되나? 버스에 노약자석은 있을 수가 있지. 그거는 여자도 앉고 남자도 앉을 수 있어. 근데 여성부 필요 없어요. 돼요. 자, 허경영 되면은 내 식구 4억 들어오지. 그 다음에 아들 딸 둘이 장가 안 간 놈 그냥 장가 보내면 또 한 놈당 3억 들어와 안 들어와? 6억 들어오지. 10억이 들어와. 국가에서 받는 돈이 10억이야.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노? 이런 거를 내가 제시해놔. 이 돈 100%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공연 되게 많이 하신 티가 나더라고요.